있습니다. 아, 오늘도 제가 바다에 나왔는데요. 문을 잡으러 왔어요. 아, 여긴 남해고요. 아, 근데 지금 물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면서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적조 때문에 낚시가 안 될 건데 오셨네요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뭐 왔으니까 와봤는데, 아, 정말 물색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적조 때문에 물이 그 뭐랄까 황토물 약간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비운물들이 엄청 떠다닙니다. 미세하게. 아, 이게 적조인가 보죠. 오늘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오늘 날씨는 바람은 불지 않는 날인데 노을이 약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노을이 좀 있고요. 오늘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나는 날씨, 재미난 날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 물색이 정말 안 좋네요. 네, 지금 포인트 도착했고요. 여기서 채비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프리리그 채비로 캐스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물때는 열물입니다. 지금 초 둘물이 아니고 중둘물이죠. 10시가 만조입니다. 어떤 결과 있을지 한번 내려볼게요. 아, 물색 정말 안 좋네요. 그냥 나와줄지. 뭐 완전히 바다가 뒤집힌 것처럼 기름때도 굉장히 심하고요. 안 좋네요. 전에 없었던 통발들이 주변에 엄청 많이 깔렸네요. 아, 이쪽이 배가 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배들이 더 많이 다니네요. 첫 수 올라왔습니다. 카메라를 또 꺼놓으니까 오네요. 샬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리가 두 개가 없는 문어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둬야지. 오네요. 네, 두 번째 문어 올라옵니다. 우와, 문어 아니고 까마귀 문어네요. 와, 아, 뭐가 툭툭 그래서 무더가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가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자, 2019년도 가을 첫 가오징어입니다. 이거 가오징어가 있네요. 어허. 야, 가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오, 괜찮네요. 사이즈 나는 잡으면 동물을 쓰겠죠. 오, 킵사이즈 바로 됩니다. 아, 가오징어 하나 있습니다. 문어인 줄 알았더니 가오징어네요. 오, 여기 가오징어 있어요? 그러면 가오징어랑 문어 채비랑 동시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툭툭한, 어허, 이런 가오징어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 깨먹었는데. 자, 세 번째 문어 올라오네요. 우와. 너무 많이 감아버렸어요. 오. 야,
약간 힘이 없어 보이네요, 얘는. 자, 세 번째 문어. 아, 시간 좋습니다. 그런지 하여튼 애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어 올라왔네요. 두 번째. 현재 제 자작 채비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약간 봉돌이 움직이게 했고요. 위에 꽈배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아, 뭔가 끈적했는데요. 자, 왔습니다. 왔어요. 문어가 왔는데 얘는 좀 가볍네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는 않은데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킵 사이즈인데 보시면 축 늘어져 있죠. 확실히 물색이 안 좋고 하니까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전 촬영하면 오후에는 풀로 오전에 해놓으면 오후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마셔야죠. 네 마리째.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간장물이 아니고 완전 젓갈물이 납니다. 물이 엄청 안 좋습니다. 20분 만에 하나 올라오시네. 이들이 다 쭉쭉 쳐져 있습니다. 아직 갑오징어는 한 10월 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나온 것들 보면 갑오징어 10월달부터는 아마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낚시를 다닐 것 같습니다. 자, 왔습니다. 카메라를 꺼놓으니 까놓죠.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딸려옵니다. 자, 11시부터 12시까지 과연 몇 마리나 잡을까? 자, 두 마리째. 발을 좀 담그고 싶은데 물이 너무 더러워요. 자, 왔습니다.
다음에 또 왔을 때 커서 잡힐 줄 하고. 아, 지금 족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힘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킵사이즈 됩니다. 아우, 힘들게 잡네. 얘는 무게가 꽤 되는데요. 오, 최고. 오! 여기 와서 빠져버렸어.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히 올린다고 했는데, 야, 지금까지 올린 것 중에 제일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 살점 다 뜯겨 나갔어요. 이 바늘이 펴지면서 빠져버렸네요. 야, 드랙을 좀 풀어서 살살 올려봐야 되겠어. 쭉쭉 하더니 그냥 빠졌네. 아우. 작은 녀석 같은데요. 작은 녀석이 한 마리 잡힌 것 같네요. 이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쭈꾸미 거의 뭐 2시간 만에. 어렵네요. 힘드네요. 힘들어요. 문어였네? 미끌림 줄 알았는데. 야, 이건 킵사이즈가 된 것 같네요. 살 안 찢어지게 살살 올리겠습니다. 뭐 아까처럼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우, 오늘 낚시 정말 힘듭니다. 이 문어들이 힘이 없어요. 쭉 찾아가지고. 왜 그러죠? 이게 아마 적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올라오네요. 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저게 깜짝. 좋습니다. 자. 다음을 계약하면서. 자, 왔습니다. 야,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얼마 만입니까? 아, 낫지만 말아라. 낫지만 말아. 어우, 정말. 한 시간에 하나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보신가요? 쭉 찾아버리죠. 나와주네요. 아, 이제 약간 해수도가 좀 좋아졌나? 오, 뭐야? 갑오징어 나왔어요, 갑오징어. 아우, 갑오징어 나왔습니다. 아, 프리릭으로 하니까 갑오징어 나오네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얘는 굉장히 무거운데요. 사사사사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제가 지금까지 잡은 것이 제일 크네요. 아, 우. 놓친 녀석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큽니다. 오, 이렇게 큰 거 처음 잡아보네요. 아, 좋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요. 어우, 되게 크죠? 아우, 아주 좋은 사이즈요. 하나 잡은 거. 쓰레기 굴리는 느낌이네요. 아까 놓친 것도 저 정도 후회는 됐거든요. 빠졌습니다. 와.
미치겠네요. 미치겠어 오늘. 계속 봤네요. 얘는 막 조개 껍질만 굽고 왔네. 빠졌다가 다시 물었어요. 오, 화성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죠. 아, 화성도 좀 살아났고. 근데 찾았긴 찾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 랜딩을 잘 해야 돼요. 잘 끌어 올려봐야 돼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다리 큰 거 투구리 놓친 거 아 진짜 키로급 된 것 같았어요. 아, 굉장히 무지개거든요. 아, 오늘 즐거운 날씨였고요. 물색이 지금 너무 지금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제 젓갈물이네요. 그것 때문에 적조 때문에 지금 오늘 화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 아무튼 그래도 먹을 만큼은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오키 신캐를 하세요.